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얼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오늘은 부여족 연속 강의 12강 중에 5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5강 중에 1, 2부는 앞에서 했고 오늘은 3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4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현재 바이칼 호수 주변에 있는 보리아트 공화국이 코리브리아트 공화국이 과연 동명이 탄생했던 북이 고리국의 조상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몽골 학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역으로 고리국에서 동몽골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이칼까지 진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북이 고리국을 이해하려면 역사책에 나오는 동호와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리즈닌의 설을 이야기했고 리즈닌이 강조한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고리국의 조상들은 철기시대 때 오르도스 이동지역으로 들어왔던 유럽인과 관련된 프리기아인들이 나나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제나라 환공이 북벌을 할 때 북쪽으로 이동한 세력 중에 동호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지금 파림자기 그러니까 한나라 때 요동 서한평이라고도 하고 요나라의 상경이었던 임항부가 있던 곳에서 고리국을 창업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리국이 과연 그 지금 많은 학자들 특히 몽골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원래는 바이칼 쪽에 있다가 동남쪽으로 혹은 몽골에 있다가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고리국을 창업한 것인지 아니면 그 역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과 쟁점은 코리브리아트족을 몽골족이나 북이 고리국의 근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코리족이 분파해서 북으로는 코리브리아트족이 되었고 동쪽으로는 고리국 부여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몽골 학자들이 많이 하고 일부 한국 학자들도 수용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맞는지 알아보고 세 번째는 몽골 비사에 등장하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 알랑과 전설에도 보면 그들이 코리족의 분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코리 부리아트의 부리아트란 말이 부여족이라고 하는 언어학자 강기룬 교수의 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섯 번째는 징기스칸은 코리족의 후예이자 고주몽의 후예라는 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4부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호와 관련해서 풀어낼 때 바로 그 동호에 포함되어 있던 세력이 사실은 7세기 초중엽에 나나 지역으로 들어왔던 지금의 현재 터키에 있었던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망명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역사문헌에는 불리지, 불령지, 영지, 리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나나 지역에 들어왔다가 제나라 환공의 북벌 때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호에 포함되어 있다가 묵툭에게 패망한 동호의 일부 세력들이 파림자기로 들어가서 고리국을 만들었고 이들이 부여가 되었고 고구려로 해서 백제로 내려오기도 했고 이때 일부가 요동반도로 들어가서 요동반도에 있었던 단군 조선의 직계 후손인 진인들과 결합을 해서 진번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제 가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고리국에 대해서 고리국의 근원에 그 고리국에 대해서 주채역 교수 같은 경우에 아주 재미있는 학설을 주장하셨는데 북극해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리국의 선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면 동몽골에 가면 바르쿠진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바르는 호랑이라는 뜻이고 그곳에 호랑이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을 현장 답사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시면서 코리족의 코리는 술록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북극해 쪽이고 이들이 예니사이강이나 레나강을 따라서 바이칼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북쪽에는 호랑이가 못 사니까 이들은 분명히 곰족일 거라는 거죠. 코리족은 곰족일 거고 곰족인 코리부족의 연합장이 바르쿠진족 즉 호랑이족과 결합해서 낳은 것이 몽골족의 시조의 어머니인 알랑고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코리족이나 몽골족의 조상들이 북극해 지역에서 술록을 키우던 사람들이 남아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러한 결합이 바로 단군 신화에 표현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나마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얘기는 바로 북극해 지역에서 술록을 키우던 무리가 내려왔는데 이들이 예니사이강이나 레나강을 통해서 바이칼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바로 코리족의 선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코리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몽골 비사에는 두 개의 코리부가 등장을 합니다. 박원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하나는 신화시대에 등장하는 코리토마드 부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시대에 등장하는 코리토마드 부인데 전자는 제8절과 9절에 나오는 코리족의 이동설화 즉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의 이동설화에 등장하는 부족이며 후자는 몽골비사에 등장하는 살림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몽골비사에는 두 코리토마드가 등장은 하지만 박은길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두 부족은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리족에 대해서 코리부리아트, 북이고리족 이렇게 코리족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장했던 유화 상류인 시라무레강 상류의 북쪽에 있는 현재 지명으로 파림자기 임황이라고 하는 임동진인가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한나라 때 서한평이라고도 했고 요 나라의 상경 임항구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고리국이고 그 다음에 코리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 보이룬 호수가 보이는데 동몽골에 보이룬 호수가 보이는데 여기에 석상이 있는데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고리국의 석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로 또 부리아트족들 바이칼 동남쪽에 부리아트족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여기에 코리족이 등장을 하고 바이칼호 서북쪽에 아까 박원길 교수가 주장한 산림부족인 코리가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공간적인 인식을 하고 코리족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이런 공간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리 투메트의 영역이 어디에 있냐면 동바이칼에서 흑룡강성 상류까지라고 주장을 박원길 교수가 하는데 코리 투메트부라는 부족명은 코리라는 부족명에다가 만의 복수형인 투메드가 결합된 명칭으로 결국 코리 투메트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코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8절에 등장하는 코리 투메트부는
코릴라타이 메르겐의 기록을 근거로 할 경우 AD 8세기에서 9세기 무렵 바이칼호 이동에서 흑룡강 중상류 일대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는 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길 교수 같은 경우에 코리 트메트부는 동몽골에서 흑룡강성까지, 흑룡강성까지의 많은 영역에서, 넓은 영역에서 존재하던 코리족을 코리 투메드라고 기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 투메트부, 바로 그 몽골비사 앞쪽에 나오는 코리 투메트부는 북이 고리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박원길은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 코리 투메트부는 설화 등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논영이라든지 후한서, 양서, 위례하게 기록된 북이 고리국과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몽골 학자인 가담바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 세운 코릴라르란 시족명은 코리에서 갈라져 나온 분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이 고리국과 관련성을 얘기할 때 바로 하르골 소음에 구전되는 설화가 주몽의 건국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동몽골에 있는 하르골 소음에 있는 코리국 전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원길에 의하면 하르골 섬의 구전설화는 한국인을 솔롱고스나 부여라고 부르지 않고 한결같이 코리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하르골 섬의 구전설화에 따르면 이곳으로 이주한 부족이 코리 출신의 부족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북쪽에서 내려왔는지 남쪽에서 올라왔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정확하게 논증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하르골 섬 일대에 전해지고 있는 코리족 이동설화를 한번 살펴보면, 아주 오랜 옛날에 고려 사람들, 코리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보이른 호숫가에 지금도 고려왕의 초상이라고 하는 석인상이 남아있고, 이 석인상을 경계로 동쪽에는 고려 사람이, 서쪽에는 몽골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곳 하린골에 있는 몽골 사람과 고려 사람 간에는 왕래가 잦았으며 서로 결혼하기도 했다. 그 고려 사람들, 코리 사람들은 하린골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이곳에 오랜 세월 동안 머무르지 않고 동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이런 설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화를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코리족이 북쪽에서 왔다는 근거도 없고 남쪽에서 왔다는 근거는 없지만, 마지막 문장에 보면 고려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세월도 머무르지 않고 동남쪽으로 이동해 갔다 하는 것으로 보면, 원래 북이 코리국에서 동몽골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몽골인들과 함께 살다가 동남쪽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저쪽에 보이는 상이 바로 그곳에 있는 코리 왕의 석인상인데, 원래는 다섯 개의 석인상이 있었는데 다 네 구는 목이 잘려나갔고 온전한 것은 지금 이 석인상만 남아있는데 현재는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석인상이 있는 그 공간이 대흥안역 남단에서 발원하는 하르강, 보이루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하린골수럼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석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꼬우리, 코리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우리 역사책에서 보는 부여나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들의 복식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 상당히 다르고, 칼 같은 경우도 다르고,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몽골풍인데, 어쨌든 그런 점, 만약에 저것이
북이 고리국에서 온 고리왕이었다면 상당히 복식이 부여나 고구려 계통의 복식하고 유사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르골솜 구전설화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학자인 소미야바타르라는 교수는 김일성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인데 몽골 비사에 나오는 중세 몽골어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출판한 책 중에 몽골 한국 민족의 기원과 언어 문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하르골솜의 구전설화에 대한 자신의 입론을 통해서 호리보리아드, 지금 호리보리아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코리무리아트가 언젠가부터는 사실은 호리무리아드로 몽골에서 발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리보리아트는 바로 코리무리아트인데 코리무리아트나 코리는 서로 연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런 그 몽골 코리 쪽의 몽골 동몽골에 있는 전설이 남아 있는데 그 공간을 내 전설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코리 브리아트나 코리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코리 무리아트가 하르골솜의 코리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부리 고리국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몽골 역사가 내 남빈 자부는 코리 무리아트에서 고리국이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앞에서는 하르골솜에 있는 구전설화를 분석해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코리부리아트족과 동남쪽에 있는 북이 고리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코리부리아트 코리국이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호리부리아드의 혈통으로부터 솔롱고스 부여시족 바르가보리아드, 아가보리아드, 시네헨보리아드가 갈라져 나왔으며 선조와 지역명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호리보리아드의 선조가 솔롱고스인들의 한 시족에 속하는 조상이라는 점은 연구 결과 명확하다 하면서 앞에서 먼저 연구에서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분은 명확히 호리보리아드에서 북이 고리국 부여시족이 나왔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르골솜 주변에 있는 보이른 호수가에 있는 코리궁 서광이 있고 이곳에 코리족과 관련된 설화가 내려오는데 이 설화를 연구해 봤을 때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북이 고리국과 부여국이 탄생했을 거라고 지금 몽골 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자야 나와산에서 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티 칼산이라고 하는 몽골 학자는 호리보리아드의 사라이드 시족 출신으로 1998년 보리아드 민족설화 개론이라는 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인데 그 사람은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호리보리아드인의 전승에 우리 선조들은 자야 나와산을 중심으로 부여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고 호리 모리아드는 북쪽으로 갔다는 전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야 나와산이라고 하는 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코리 무리아트족이고 동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북이 고리국과 부여족의 조상이라는 거죠. 박은길 교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섭렵하고는 코리족은 동몽골이 원주지일지도 모른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올라갔다기보다는 동몽골 지역에 살던 코리족이 동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박은길 교수는 고구려는 기원적으로 몽골과 유사성을 가진 민족으로 단언하는데, 고구려란 원래 꼬우리, 쿠리, 코리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맥족이 남하해서 만든 국가로 꼬우리족이란 동몽골의 광활한 대초원인 메네킨탈에 살던 민족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동몽골이라고 하는 넓은 초원, 대초원에 살던 코리족 중에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이 고리국가, 부여국이 형성됐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겔룰렌강과 하르강 유역에서 동북대평원, 멀리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를 경유해서 남하한 부족들이라고 한다 하는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몽골 대초원의 코리족이 남하해서 북이 고리국가, 부여, 고구려를 탄생시켰다 하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재승이라고 하는 민족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연구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부리아트족이 이동해서 부여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의 몽골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수용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칼의 부리아트족들은 바이칼 일대를 코리, 구리족 또는 고리국의 구성원인데, 족의 발원지로 보고 있으며, 이 부리아트족의 일파가 먼 옛날 동쪽으로 이동해서 만주 부여족의 조상이 되었고 후일 고구려의 뿌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은 동명왕을 코리족 출신의 고구려 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고고학자 김병모 같은 경우도 이 종족이 한국인들과 유전인자가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몽골 학자들이나 박원길이나 정재성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론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김은혜 교수입니다. 김은혜 교수는 오히려 몽골이 부여 쪽 아무로강에서 오난강 쪽으로 이동해서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역사시대 이후 바이칼 지역에 부리아트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오게 된 것은 몽골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징기스칸, 태무친이 세계정벌이 나서기 바로 직전인데, 동몽골에 속했던 태무친 부족이 그들보다 위세가 컸던 어머니 부족, 그러니까 알랑고와 어머니 부족 중 현재 부리아트족들에게 복속할 것과 군사를 일으킬 것을 제안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하자 태무친이 직접 그들을 공격했고, 그때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의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몽골 지역, 아까 말한 앞에서 말한 코리국 전설이 남아있는 그 부분과 그 주변에 있던 코리족이 징기스칸의 공격을 받고 바이칼 쪽으로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국에서 동몽골로 이주했고 동몽골에서 바이칼 주변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뒤에서도 다시 결론을 내리겠지만, 저도 김은혜 교수가 주장하는 설을 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호리 부리아트, 코리 부리아트가 부여의 선조 고리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몽골로 들어간 고리족과 바이칼 서쪽 코리 투바드 출신의 결합으로 백조 시조 전술을 가진 현재 코리 부리아트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견해는 제일 앞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현재 동명이 탄생한 북이 고리국에 대한 역사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북이 고리국이 동명이 남아한 이후 언젠가부터 부족이 해체가 되거나 해체가 되면서 북쪽 초원지대 혹은 동몽골 지역으로 이주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몽골 지역에 바로 그들 코리족이 있었는데, 그들 코리족과 바이칼 서쪽에 있었던 코리투마드,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코리투마드하고 다른 산림 부족 코리족이 있었는데, 그들과 나중에 양 코리족들이 결합을 한 것이 코리 부리아트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족과 호리 부리아드족은 동일 혹은 호리 부리아드족이 고려족의 선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중국 몽골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동몽골 지역에 전승되는 고대 코리족의 이동설화는 몽골 미사에 등장하는 몽골족의 시조설화나 바이칼 호수 일대의 코리 부리아드인들의 기원설화와 맞물려서 두 민족의 기원적 동일성이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제출되는 것처럼 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박원길 교수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코리 부리아트족의 발원지라고 하는 아론섬이 지금 바이칼 호수를 한민족이 여행을 갈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산과 바이칼이 한민족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이칼 지역에 여행을 하는데, 바이칼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데가 바로 아론섬인데, 바로 이 아론섬이 코리 부리아트족 발원지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고, 바로 이곳이 샤머니즘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리족의 발원지로는 오이홍섬이 있는데, 박원길 교수는 그의 책에 따르면 바이칼이 있는 오이홍 섬은 바이칼 호수 내에 서중부에 있는 작은 섬인데, 코리족 또는 허리족의 시조 탄생 설화가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서 오이홍 섬도 부리아트족의 코리족의 기원지라고 하는 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 부리아트 시족의 기원설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의 기원설화를 살펴보면 과연 그들이 부여적 혹은 고려적 백제 일본과 관련되는 그 루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설화나 종교나 샤머니즘이나 그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과연 부귀고리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들과 코리 부리아트가 연결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승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호리 부리아드 시족의 기원설화는 첫째는 황소 기원의 보카 노얀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 부리아트족이 황소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는 거고, 몽골 미사에 등장하는 버르테 치노와 연관을 가진 바르가 바타르 다이친 노연 기원 설화가 있는데, 몽골 설화에 등장하는 버르테 치노 설화는 회생 늑대와 관련된 설화인데, 바로 투르크족의 조상이 늑대라는 신화와 연결돼서 몽골인들이 자기네 조상과 연결된 기원설화를 적어놓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바로 이 부분도 부여나 고구려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부여의 조상이나 고구려의 조상이 늑대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세 번째는 고니 혹은 백조 기원설화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도 코리 무리아트족의 조상이 백조 출신, 백조가 변해서 된 여성이 바로 코리 무리아트족의 어머니 시조라고 하는 설화인데, 알다시피 부여나 고구려에도 그러한 설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코리 무리아트족의 기원설화를 살펴봤을 때는 부여족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원설화는 북이 고리국이나 부여 고구려 기원설화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제 논지는 부여족, 고구려 백제 일본으로 들어간 부여족의 설화에는 황소를 기원으로 한 설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버릇된 친호와 관련된 기원설화는 투르크족과 관련이 있는데 이 또한 부여족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고 백조설화는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주로 바이칼 서쪽과 유럽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동명과 부여와 고구려하고 관련된 설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코리 브리아트족의 신성한 어머니 백조에게서 태어난 브리아트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울대 조연설 교수가 책에서 써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몽골 브리아트족은 백조를 신성하게 여기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옛날 어떤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갔다가 호숫가에서 깃 옷을 벗고 여자가 되어서 헤엄을 치고 있는 백조 세 마리를 보게 되는데 사냥꾼은 한 마리의 깃을 감춘다. 날아가지 못하고 남은 여자를 붙들어 살았는데 여섯 아이가 태어났다. 어느 날 아내가 술을 빚어 남편을 취하게 한 후 깃을 달라고 하니까 감췄던 깃을 내주자 순식간에 백조로 변한 아내는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돌아갔다. 이 백조는 바로 천신의 딸이고 이 백조로부터 바이칼 지역 브리아트인들의 족보가 시작되었으며 이들이 백조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상에 남겨진 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브리아트족이고 그래서 백조는 이들의 신성한 어머니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설화나 주몽설화에서 이와 같은 유의 설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냥꾼과 선녀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변형된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사냥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동명설화나 주몽설화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루트로 다른 시기에 들어와서 변형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브리에트의 기원설화가 바로 동명의 기원설화하고 주몽의 기원설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아트 샤먼들이 구술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 고니는 우리의 기원, 자작나무는 우리의 세르게, 고니의 어머니가 앉는 기둥,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높은 산 위에서 발원한 바이칼 호수의 근원인 호다르강이요, 물로 둘러싸인 오이홍섬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분명히 자신들의 기원이 고니 백조이고 자신들의 신목은 자작나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호리 브리아드인들은 9월에 고니가 날아오면 찻잔에 우유를 담아 하늘에 뿌리면서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또 시조를 축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시조 어머니가 백조 고니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늘 고니가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족의 이동 과정에서 백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코리 무리아트족과 북이 고리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리아트족 샤먼은 독수리 샤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천신이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가 처음 만나는 여성과 결합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인간 최초의 무당이라고 하는 샤먼이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로 봐서 브리아트족은
독수리 샤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브리아트족 샤먼은 이것 또한 부여족이 가지고 있는 까마귀 무당, 까마귀 샤먼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아트족에 의하면 태초에 하늘에 있는 신들은 인간이 병이나 죽음과 싸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독수리를 내려보냈는데 신들은 독수리가 처음 만난 사람을 샤먼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어 보냈고 독수리는 한 여자가 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와 사랑을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이 세상에 첫 샤먼이 되었다. 바이칼 지역 몽고의 브리아트족은 신의 대리인으로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왔다고 믿는다. 부여족은 까마귀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지금 호리 브리아트족은 독수리가 신의 대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부여족은 닥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동명이 닥태양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고니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솔개미 독수리와 브리아트 부인이 만나서 최초의 샤먼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니오라제에 의하면 알타이 사람들은 샤먼을 감이라고 부르는데 브리아트족은 솔개미 독수리가 브리아트 부인을 얻어서 최초의 샤먼을 낳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시베리아 샤먼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는 여러 부족에 걸쳐서 다양하긴 하지만 브리아트족의 경우는 독수리 또는 카라기르겐이라는 무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속 연구를 평생 무속 연구만 하신 조웅은 교수의 무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보면 코리 브리아트의 고니기원과 자작나무 신목은 부여족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브리아트인들은 천신의 딸 고니, 백조의 후손이자 독수리 무당인데 반면에 부여족은 닥태양의 아들이자 까마귀 무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 두 번째는 코리 브리아트는 백조 토템의 자작나무 신목을 중시하는데 고리국 출신의 부여족은 닭 토템의 소나무 신목을 중시한다는 것을 역사자료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리국 동명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닥태양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리 브리아트족이 고니 백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동명은 분명히 닥태양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논영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린자기 임동 임황 지역에 가서 직접 촬영한 하늘에서 내려온 닥태양이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을 종교적 상징으로 조성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위 밑에서 제가 여기 있고 촬영한 모습인데 여기서 봐도 병아리와 같이 분명히 생겼고 병아리가 알을 낳는 모습 그 알구멍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바위 그러니까 요 부분의 밑에 있는 알구멍 알을 받는 알구멍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 바로 저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닥태양이 동명을 낳았다고 하는 신화 혹은 고리국이 가지고 있었던 닥태양 신화의 성지로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소도도 있고 이 바위 바로 앞에도 또 다른 병아리가 인공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새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분명히 고리국의 성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닥태양이라고 하는 관점과
고니가 선조라고 하는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서기수 교수 같은 경우도 실크로드에 핀 고리의 상징 닷깃털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동명이 닷태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여 혹은 고구려 사람들이 변관 위에 꼽는 날개깃이 바로 닷깃털관이었다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타당한 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녀신이 태양을 낳았다 하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여러 군데서 나타나겠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경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닭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 여신을 설명하기를 토제 여성상인데 그 모습이 닭 모습의 얼굴이고 당시의 여성상으로서 여신과 닭을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은 닭이 알을 낳듯이 우주에서 여신이 태양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고 그런 닭 태양의 후예라는 관점이 동명한테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브리아트족이 조상들을 하늘에서 온 천신인 고니가 변해서 낳은 딸에서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시조설화가 있지만 브리아트족 소도인 성소에도 태양 위에 닭을 올려놔서 닭 태양에 대한 관념이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북이 고리국의 코리족과 바이칼 서쪽에 있었던 산림부족 코리족이 어느 시절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북이 고리국적인 요소도 있고 그쪽에서 들어온 시조설화의 요소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에서 미트라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닭이 등장하는데 닭은 바로 새로운 태양을 날리고 여기 등 있는 솔방울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데 바로 닭 태양과 솔방울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료죠. 그러니까 코리 무르야트족이 백조 토템을 가지게 된 배경은 몽골 학자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호리 보리아드의 기원을 이들 바이칼 서북쪽의 산림부족 코리족과 연계시켜보는 전승을 연구했는데 소미 아바타로 교수는 헐런 호수와 보이른 두 호수 사이에 있는 하르골솜이라고 하는 곳에 코리 사람들이 살던 때에 북쪽의 바이칼 호수 저편에서부터 호리 투맨이라는 사람이 왔고 그러자 솔롱고스 코리 사람들이 모두 협의해서 그를 나라의 칸으로 모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가 있고 동남쪽 코리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서북쪽에 있었던 산림부족 코리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살던 코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칸으로 추대를 해서 코리 부리아트족이 성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이칼 서쪽에 있는 산림부족 코리족은 그 출신이 동쪽에 있는 코리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박원길 교수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이들이 고니조상설화를 가지고 왔을 거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칸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북이 고리족이 동몽골로 들어간 사람들과 이들이 만났는데 이들이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코리 부리아트족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기원설화는 자신들이 가져온 기원설화이고 동명이 가지고 있던 신목과 다르게 동일하게 자작나무 신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면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몽골 학자들이 코리족이 동으로 들어가서 북이 고리고 혹은 동명이 생겼다고 하는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코리 무리아트족의 성산인 보르칸 칼돈, 이거를 불암산이라고도 해석을 하던데 이 산의 신목이 버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 무리아트족들의 신목은 버드나무 혹은 자작나무 신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여족의 신목은 소나무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몽골계 민족의 성산인 보르칸 칼돈산이 박산으로서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의례가 행해지는 높은 산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해보수 북부여의 유아 부인이 버드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보이지만 해모스 북부여하고 연결할 때 좀 보이지만 부여족의 신목인 소나무라는 점에서는 관련성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몽골족의 기원설화를 수록한 몽골 사서에서 바르코진의 보르칸 칼돈산이 최초로 언급된 문헌은 17세기에 성립된 몽골 원류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의 출자가 티베트의 칸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족이 뒤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다양한 한 너다섯 가지 정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자신들의 기원과 출자에 대해서 정확한 전승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호회에 포함되어 있던 프리기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불령지, 불리지라고 나나 지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북이 고리국의 창업자일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프리기아의 단군이기도 한 태양신이 바로 아티스이고 그의 신목이 바로 소나무라는 거예요. 매년 3월에 열리는 아티스 축제 때 아티스의 애인이자 대모신인 키벨레 성전의 거룩한 숲에서 취한 성스러운 소나무는 아티스를 상징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아티스 상인데 아티스라고 하는 프리기아의 아티스, 우리의 단군인 아티스가 모든 생명의 부활하는 생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생명의 나무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나무로 상징되는 아티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무덤가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후한서 고구려자에 나타나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은 금은과 재물을 많이 들여서 후하게 장사 지내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 주위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고구려의 지배층인 부역의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게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늘 푸른 소나무와 함께 영생에 들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아티스의 화신인 왕자나 귀족들이 죽음을 넘어 영생하는 아티스와 결합해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바로 부여족이 소나무 신목을 숭상하는 것은 프리기아인들의 태양신이자 단군인 아티스의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고리 부역에인 고구려인들은 신목인 소나무를 무덤 북벽까지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진파리 4호분에 있는 북벽의 모습인데 바로 여기에 보면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사방에서 북쪽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나무가 영생하고 부활하는 생명의 나무로서 그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구려의 각저총 동벽에 있는 신단수를 보면 소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저총에서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곰과 호랑이가 있고 신단수 아래 곰과 호랑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분명히 소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붉은 소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심판관이 있고 두 남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신목고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바로 이 사람이 가을에 고구려가 동맹과 같은 축제를 할 때 서역에서 온 사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동호에 포함되어 있던 호인들인 거죠. 이 호인들 중에는 바로 부역의 조상인 프리기아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구려인이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단수를 소나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백제 무령왕 같은 경우에 일본산 금송을 관을 만들어 썼는데 익산에 있는 쌍릉의 목관도 금송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문영왕릉에서 나온 금송을 가지고 관을 복원한 모습인데 죽어서도 소나무 관 속에 황금 소나무 관 속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신목의 신성성 재생과 부활 영생의 문제하고 연결돼서 그러한 관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부여족은 분명히 신목이 소나무였다는 거죠. 이게 자작나무나 미류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버드나무가. 또 백제금동대학로의 삼신산에도 보면 소나무가 삼신산의 신목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금동대학로를 부분적으로 찍은 자료에 보면 바로 이 산에는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도 부여족은 분명히 소나무를 삼신산의 성목, 신목으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금송을 일본인들은 고야마키라고 하는데 이는 고야산의 나무라는 뜻인데 바로 그 고야산의 금송의 산지였기 때문에 고야마키라고 하는데 일본 오사카에 가면 시노텐지 사천왕사가 있는데 그 앞에는 고야마키 가지를 파는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고야산의 마키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고야산에서 자라는 금송이라는 소나무이고 일본인들은 고야마키 가지를 조상의 영전이나 제단에 봉헌하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이도학 교수가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풍습은 부여족의 풍습이고 부여족의 풍습은 바로 프리기아의 신화 신체계에서 태양신인 부활의 신인 아티스의 신목이 소나무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라현에 가면 카시하라 신궁이 있는데 카시하라 신궁은 아시다시피 신무천왕이 동정을 해서 처음으로 나라 지역에 들어간 곳인데 그곳에 1890년대에 세운 신궁인데 그 신궁에도 보면 신궁 마당에 금속만 뚜렷하게 한 구로만 세워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 부역의 일본 사람들은 금속을 신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무리아트, 코리 무리아트 할 때 무리아트라는 말은 몽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고 1645년에야 무리아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부랴트가 부열을 가르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거죠. 저도 강기른 교수의 주장에 의해서 부리아가 부여고 트가 족을 나타내는 몽골어로 해서 부리아트는 부여족이다 이런 것을 제 책에다가 써놓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릭 투에프 교수는 오늘날 보리아드인들을 지칭하는 부랴트라는 말은 1645년에 나온 말이며 그 이전에 모두 콜이나 몰가드, 에흐리드 등 시종명으로만 불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 역시 코리족 출신이거나 모계가 코리족 인물이라고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이어서 보리아드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바자르 바라딘은 교수가 쓴 논문에서 바자르 바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리아드라는 말은 마르코트라고 하는 말에서 변전된 것이라고 보았고 또 치덴 담바예프라고 하는 사람은 늑대 토템을 가진 고대 몽골의 치노스 시족의 이름이 후대 돌골 부족에 들어와서 번역될 때 부리에트나 부랴트, 보랴트로 발음된 데서 유래한다고 봤고 그래서 부레는 고대 돌고로로 늑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를 지칭하는 말에서 부랴트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역사학자인 자신은 보리아드란 몽골어로 빽빽한 살림이라는 뜻을 지닌 모라야, 모라에서 기원한 말로 간주하고 있다. 고대 몽골인들은 버드나무를 매우 중시하고 숭배해서 이것을 몽골의 나무라고 이름 붙일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트는 말이 부여족의 음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후대에 나온 연구 결과로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말은 늑대 토템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산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몽골에 있던 어쩌면 코리국 사람들이 몽골 초원으로 들어간 그 코리족과 바이칼 서북쪽에 있던 산림 부족이 내려와서 결합됐을 거라고 앞에서 작은 결론을 내렸었는데 바로 서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얘기 중에 산림이란 얘기로서의 어원과 부레라고 하는 늑대와 관련된 어원이 부랴트라는 말을 탄생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봐서도 코리 부리아트족을 북이 고리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리아트는 어쩌면 돌궐의 한 갈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몽골 초원에서는 늑대가 부족이나 시종명에 자주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리아트족. 여기서 부리는 늑대고 야트는 사람들, 족이 일 것이다. 결국 언어적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부리아트도 돌궐의 한 갈래임을 알 수 있다고 연호택 관동대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리아트란 말, 산림부족 코리라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코리 부리아트족의 주류는 바이칼 서쪽에서 동으로 이동해서 북이 코리족의 코리들과 결합된 사람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의 제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용구 교수는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한국에서도 유전학, 고고학, 언어학, 신화학, 역사학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바이칼 일대의 보리아드인들과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가장 일치한다는 이용구 교수의 논조도 출판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리 무리아트족이 마치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일 수 있다는 가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분석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박원길 교수도 어떤 글에서는 동몽골 대초원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이고리국을 만들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또 다른 글에서는 두 민족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대략적인 추론만 할 뿐이지 직접적인 근거를 대기는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토콘드리아 DNA 판별법에서 바이칼 호수 일대의 호리, 모리아드 민족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조사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 고증과 분석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원설화에서 두 민족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대략적인 추론 이외에는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는데, 앞에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설명을 했듯이 코리 무리아트족의 기원설화와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신목과 그들의 샤먼의 기원과 이런 것들이 부여족 동명 고구려인들 일본에 있는 이런 계통에서 부여족 계통에서 가지고 있는 신화 구조와 샤먼들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김은혜 교수는 코리족의 이동 방향은 그 반대일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아트족은 징기스칸의 종족으로 알려졌는데, 김병모에 따르면 이 종족이 한국인의 유전인자와 가장 가까운 종족이라고 한다. 바이칼호 주변에 사는 무리아트족은 아론섬이 바로 코리족의 발원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부리아트족의 일파가 먼 옛날 동쪽으로 이동해서 부여족의 조상이 되었고 후일 고구려의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리아트족의 생각에 대해서 김은혜 교수는 코리족의 이동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일 것이다. 즉 몽골의 기원은 코리족의 바이칼 방향에, 즉 몽골의 기원은 코리족의 바이칼 방향으로의 이동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지금 김은혜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보다도 더 나아가서 입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림자기에 있었던 고리국이, 그러니까 요 나라의 상경인 임항 지역에 있었던 고리국이 지금 여기서 태어난 동명이 내려와서 부여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고리국의 그 이후의 역사에는 기록이 지금 없는 거로 봐서 그들의 일부는 부여로 내려왔겠지만 후에 상당 사람들은 거꾸로 동몽골 초원으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있는 코리족의 코리족 전설이 남아있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들이 들어간 거일 가능성이 높고, 이쪽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렇지만 코리라는 명칭을 가진 산림 부족들이 중에 앞에서 말한 코리 투메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과 이들 지역에서 결합을 해서 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코리 부리아트족이라는 부족이 탄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조설화나 신목이 원래 부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다르고, 닥태양이라고 하는 관념이 지금 코리 부리아트족의 신목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부족이 결합되어서 코리 부리아트족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옳고, 그렇다면 코리 부리아트족이 선이고 그들이 동남으로 와서 북이 고리국을 만들고 그 후예가 부여족을 만들고 고구려족이 되었다고 하는 설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 제가 방금 결론에 가까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리한 글을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코리 부리아트족과 고리국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거 1, 코리 부리아트족은 동몽골로 이주한 고리국 사람들과 바이칼 서부에서 온 산림부족인 코리족이 결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둘째는 코리 부리아트족의 기원 설화가 부여족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 고니와 닥태양이 다르고 독수리 무당과 까마귀 무당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주몽을 수행했던 사람이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이라고 하는 까마귀 무당이 있고 온조를 수행했다고 하는 오간이라는 까마귀 무당이 있고 천조 대신이 나라 지역에 들어갈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늘 천조 대신이 내려준 신무청에 들어갈 때 천조 대신이 내려준 팔지오라고 하는 까마귀가 바로 까마귀 무당이었다는 점을 보면 동명에서 비롯된 고리국의 부여족들은 까마귀 무당들이 샤먼의 주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거 3. 코리 브리아트의 신목이 자작나무인 반면에 부여족의 그것은 소나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근거 4. 브리아트란 이름이 바르고트 혹은 보라 살림 혹은 불의 늑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부리아트라고 하는 말이 부리아가 부여라고 하는 음사여라고 했던 강기룬 선생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코리 부리아트족 바이칼 지역에 있는 코리 부리아트족이 한민족의 근원 뿌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추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천산 바이칼에서 동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족의 기원 설화를 분석하면서 또 다양한 몽골족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코리브리아트나 코리족과 연결해서 몽골의 뿌리를 추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